솔직히 네, 내 설명 드리면 저희는 지금 제주 기반으로 죽죽이라는 서비스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실제로 여기 iOS 안드로이드 다 출시가 최근 테스트 마치고 해서 눌러보면 제주 기반에 있는 카페 중에 지금은 저희가 400개 정도 인기 카페를 먼저 했고요. 예를 들면 위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죽죽하기를 누르면 실제 지금 저희가 연동돼서 위치를 프로토콜을 누르면 원래타는 블록에 따른 내용 제주 블록체인 내용을 누르면 저희가 죽죽하기 누르면 더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카페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먹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로 다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카페가 실제 인기가 많은지, 어느 카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그 카페에 대한 인기도나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 하고 있어요. 올해 7월부터 만들어 테스트를 했고 9월에 테스트 완료해서 지금 11월에 정식 버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iOS, 안드로이드 OS에서 이제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또 카페를 방문하고 리워드를 얻는다거나 그 카페에 대한 성취였나 리뷰 같은 걸 올린다거나 이런 걸 해서 뭐 유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카페나 이런 데로 방문이 늘어나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뭐 UX나 디자인을 더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샵이라고 해서 모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커피를 실제 바꿔 먹거나 하는 것까지를 다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오픈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W360 자리를 또 마련해 줘서 이래분이 너무 예, 사무실이랑 쾌적하게 돼 있어서요. 위치도 좋아서 예, 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는 광고. 네. 그다음 우리 소비자는 리워드. 예, 리워드 혜택. 그래서 그다음 우리 이블럭은 수익 모델이요. 저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업체 수수료. 예, 업체가 나중에는 실제 그 이제 어떤 비용을 마케팅 비용을 전단지 다른 것보다 효율적이니까 지불을 하면 그 비용이 저희한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부는 당연히 이용자 혜택을 하고 주로 이용자 혜택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블럭 자체는 그러면 방법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카페들이 지금 제주도에만 3,000개가 있거든요. 지금 400개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 늘어나면 이제 카페들의 어떤 마케팅 이런 부분들 저희가 효율적으로 유저에게 전달하고 저희는 수익을 나눠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개랑 연결이 되는 데서 수익 지금도 발생하고 있나요? 아, 지금은 저희가 거의 무료 먼저 해드리고 있고요. 카페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저희가 하려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네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말랐어요. 아닙니다. 네. 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 네, 제주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